목사님을 따라 고려인 분들을 만나러 고려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이 여섯 개국에서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예, 예. 아,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도. 저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예, 예. 네. 아, 이제 여기가 우리 고려인들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디시죠? 네네. 네. 소개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분은 우리 고려인 마을의 신조야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고려인 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애정이 많으시고. 되게 아까 계속 바쁘시더라고, 엄청 바쁘시더라고. 예, 하시는 일이 많으시죠. 우리 목사님은 네. 잠도 제대로 뭐 그러니까 좀 쉬고 예, 예. 새벽 3시 반부터 밖에 나와서 네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기도도 하고 또 네. 오늘 뭐 어디로 도와줄 게 있는가 그거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분 우리 고려인들이 그 부모요 부모. 20년 전에부터 예. 지금까지 네. 목숨 바치고 우리 애들이 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애들이 옛날에 못 들어왔어요. 네네. 그때 목사님이 너무 애기 불쌍하니까 자기도 우면서 이러더라고. 내 목숨 바치려도 내 너네를 여기 들어오게 할 거야. 그리고 계속 저 서울 법무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근내 허가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고려인 애들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2001년도 한 22년 됐네요. 네. 예. 그때 이제 만나면서 우즈베키스탄 태어나서 46살까지 거기 사시다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67이에요. 그때 시대 목사님이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열었거든요. 온 여기 광주 외국 사람들 다 거기를 댕겼어요. 왜 댕겼는가 뭐 목사님은 모다 놓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놀아도 공짜로 데리고 댕기고 그래 나도 그때 목사님 만났어요. 저를 보고 고려인이요 하더라고. 걔네 고려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 이게 아무래 핏줄이 댕긴 거면 아무래 한민족이니까 만나 목사님 만나가지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를 너무 많이 돌봐줘가지고 그때가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난 어제는 목사님이 돼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질 거야. 다른 데로 안 나갈 거야. 여기서 고려인 제가 처음으로 왔어요. 이때까지 67년, 67세인데 살아 내려왔는데도 거기서나 저기서나 목사님 같은 사람 내가 못 만났어요. 아직은. 내가 어떻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 우리가 잘해줘도 그때 보여 돌아서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살잖아요. 아까나 오늘도 아까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나 아이고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믿고 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사람들 여기로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갈수라 힘들어도 일은 잘 풀어지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도 저는 하나님 자식이 다 됐어요. 아, 그 요즘에 이제 또 사실 지금 그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나요, 지금? 작년에 6월달 예. 그 전쟁 터진 이후로 네. 지금까지 한 900여 명. 야, 많이 들어오셨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예.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항공권을 이렇게 보내서 온 거예요. 아. 이분도 폴란드에서 아. 부모들 네. 같이 그 그래서 폴란드까지 한 달 동안 나갔어요. 감추고. 그래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김치밥이 먹기 싶어서. 그치. 그때 전화 와서 우리 다 여기가 지금 있다고 사살이 많이 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면 안 되겠는가. 네. 고려인들은 한국밖에
다른 나라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쵸. 다른 데로 왜 다른 데로 안 가서 독일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갈 못 버텨요 오래. 그 우리 민족의 나라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강권이고 그건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고려인 마을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보금자리를 자처했습니다. 십시 일반 모금하고 항공권을 보냈죠. 교회의 도움으로 9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전쟁을 피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뭐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그 우리 전쟁 난민 고려인 동포들이 이렇게 광주에 많이 정착하면서 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좀 가장 그 지금 바쁜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학교 입학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적 사항들을 잘 안 가지고 왔어요. 그 뭐 졸업장이나 재학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서류도 우리가 만드느라고 지금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가시고 또 이렇게 항공권을 끊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체에 있는 그 고려인 동포들 사이에서 고려인 마을이 알려지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사이에 이 고려인 마을이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일반 언론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해외 언론도 많이 찾아왔는데 뭐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 거주하는 우리 그 한국 교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금도 보내와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여기 정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가봐야 자기가 살던 집도 다 부서지고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다시 가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돌아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다 터져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남아있어요, 다. 이 숱한 고려인들이 이거 데리고 왔는데 애들은 이제 여기까지 뿌리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 한국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고려인들은. 국적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거예요. 집에도 되고 애들도 학교도 뭐 가고 부모들도 저는 여기서 투표도 할 수도 있고 한국 백산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소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아, 여기가 고려인 마을 교회인가요? 네, 교회입니다. 오. 진료소로도 같이 쓰고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평일에는 네. 여러 용도로 썼지만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예. 한번 가면 드려야 봅시다. 예. 들어가시죠. 네네. 아, 여기구나. 네. 아하. 아이고. 너무 저 작죠. 네. 아니 뭐 작은 거는 전혀 걱정돼요. 네. 이 저 이런 그 우리 고려인들이 네. 이렇게 네.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네. 우리 고려인들의 어떤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 시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지 않나 일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제가 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역지를 한번 찾다가 보니까 1998년에 예, 제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고려인인 신조야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2000년대 초반이죠. 그래가지고 고려인에 대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좀 독립투사 후손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땅에 들어왔는데 불법 체류자 언제든지 강제 추방당하는 아주 이상한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돕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고려인 마을이 되었고, 열심히 돕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따뜻함에 그 성령의 물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광주에 정착하게 됐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 사역을 시키신 것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또 그게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의 삶을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이 또 후원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일반 그런 뭐 사회단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선교단체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오시면 예. 꼭 그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면은 여기 와서 소개 시간을 가져요, 항상. 아,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왔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안면도 트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항공권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예. 잘 교인으로서 정착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땅에 와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축복이고 목사님 네. 뭐 앞으로의 또 소망과 또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이 네. 하루속히 잘 정착해서 그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려인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국적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3년씩 이 비자를 연장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네. 국적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고려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